중년의 미소가 사랑스러운 사위. 그러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서방 힘 좋고 의외로 자상한 사위. 그러나 그 UFO는 혹시 미래에서 우리를 여행 온 게 아닐까. 이상한데 심취해 있습니다. 김서방, 당신의 워너비 사위는 누구입니까? 60분 후에 선택하세요. 자기야, 백여천님 스타. 아, 이쁘다. 여기 앉아봐. 어디? 여기. 여기요. 어머님 포스가 있어요. 네. 은근히 화려하세요. 대장이. 신에서 대장이시죠. 아니에요. 저건 비싸. 뭐 끓이려고 지금? 돌려라. 아이고, 나무 끼려가지고 국 한 달이. 아, 어제마저 먹어요? 그 물이 작다. 작아요? 어. 그래? 어. 그 물, 이거, 이 글씨 큰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더 또게. 남서방님 저런 거 잘 못하잖아요. 장모가지 누가 사오시기노? 아이고, 사오, 이때 부려먹어야 되지. 언제 부려먹노? 20년 만에 와시기는 부려먹어야 되지. 저 웃음이 불안해요. 어제 아래 저 목욕탕 가가지고 했거든. 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죽을 병 안 걸렸나 싶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김장 끝나고 오시던가 아니면 김장 전에 오시던가. 뭐 사위 사위 의사들만은 뭐 우리 경님이 이런다. 엄마. 의사 애비도 죽고 의사 애미도 죽는데 뭐 엄마 나이 되면 아플 때가 됐다는데 할 말이 없네. 내 속으로. 니네들은 내가 아프다 소리를 하면 내가 딸년이다. 내 속으로 이랬다 내가. 섭섭하신 거지. 형님이가 그냥 그렇게 또 섭섭하게 얘기를 해. 꼭지 놓고 막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런 줄 알아라. 나도 딸 많이 놓고 저 사람도 딸로 낳았지만은 또 저 사람은 이 애기 놓으면은 아줌마요 뭐 난리고 이래 뭐 이래 몸 풀었니까 이러면 그래 몸이 사 풀었다마는 섭섭다 이래도 약지로 간다. 똥 이모리 저 사람 여기 있지만은 약지로 간다. 약 가요 며칠 바람간수 한다고 약주다 먹이니도. 딸이 몇이신데? 5명. 형님 실력보다 내 실력이 더 나았구만. 네. 그럼 아들 하나 낳으시고요? 아들 얻고. 아들 얻고. 그러니까 10남입니다. 10남. 아, 그래서 딸만 너무 잘합니다. 야, 저거 맛있죠. 남은 자리 뭐 김밥도 잘 말았다는데 우리도 맛도 보고. 어디예요? 아이고, 몰래 앉아 받아먹을 죄송하다며. 이거요. 하나씩 드셔보시고 평가를. 예, 맛있는 거를 얘기해 주세요. 장모님 김밥은 10개 만드세요. 제가 10개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 축하해야지. 누구 김밥이 맛있다. 이 남서방 쌓는 것도 있고 내가 쌓는 것도 있고 먹고 어때 먹을 수. 맞춰보세요. 맞춰. 저거는 남서방 쌓다 요거. 맞춰. 저거는 남서방 쌓다 요거. 아이고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야 지금 퀴즈인데 그 가출이면 어떡하나. 요거가 참 보기에는 요거가 예쁘다. 아 그렇죠. 아이 보여주시는 분이 있으시네. 꼭꼭 눌러가 야무 찍게 쌓네. 잘 쌓대. 사진 찍었나. 남서방 했는 뭐 보자. 국물을 해요. 나도 입맛이 가. 어머님 좀 그런 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맛있다. 남원장 쌓는 게 맛있다. 오. 맞죠? 네? 더 맛있다 그랬지. 또 그거요. 저기 또 있어요. 노는 모습도 남서방에 나는 게 참말로 맛있고. 세련되게 담았고. 세련되게 담았고 맛있고. 장모도 잘한다. 근데 남박사한테 졌다. 저 맛있다. 짠 거가 졌다. 라면도 잘 삼겠구만 아주. 우리 정님이 이래대. 엄마 우리 남서방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라면만 끓일 줄 안다 이래대. 하나도 아마 여기 앉아서 못 알았나. 한 가지 잘한다. 아 진짜 남서방 뭘 해도 되네요. 여러 가지 다 잘한다. 야외 놀러 왔으니까 내가 다 해드릴게. 어머 손놀림도 빨라졌어요. 저렇게 빠른 적이 없었잖아요. 웃겼는데. 있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땀 좀 닦아주라 장모야. 장모도 아무 짝에다 못 쓰겠다. 남서방 여기 와가 이래 하이 거지. 저 집구석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한다. 아이고 내사 이러면 남서방 같으면 다시 안 올 거 제가. 뭐 하나. 마음씨 좋고 저한테
우호적인 우리 어머님들이랑 같이 가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모 창가부터 한마디 해서 시기 뿌리고 막 찔레꽃 뿌리게 한번 해라. 찔레꽃 해보자.